나 이제 이사 가고. 어. 아. 형 거기 어디? 거기 이사 갔을 때 도둑 들면 내가 잡아줄게. 야 도둑이 안 들리. 인테리어 다 했어? 아니 아니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서 한 내가 한 두 달 정도 있을 곳이 좀 필요해. 어? 한 내가 한 두 달 정도 있을 곳이 좀 필요해. 저번에도 왜? 이런 얘기하지 않았어? 저번에도 그랬어. 그래 우리 갔을 때 아, 이사 갈 때면 이사 갈 때마다 왜 그때부터 내다 놨었어? 어? 집이 지금 샀잖아. 어. 아 근데 인테리어 하고 뭐 하려면 기간이 있잖아. 두 달이나 있어야 돼? 요즘 두 달 걸려? 어, 심했어. 그래서 두 달 정도 있어야 되거든. 요새 뭐 레지던스 잘 돼 있잖아. 요즘에 그 공유 이런 거 되게 많아. 어, 그게 되게 좋아. 왜냐면 우린 야, 우린 하나잖아. 우린 데뷔한 날짜도 똑같잖아, 우리는. 우리가 다르잖아. 우리는 3월이 아니야. 우리 아홉 명이야. 저 누군 애가 있지? 야 그럼 개인적으로 네가 난 요 멤버 집에 가고 싶다 있어? 일단 숙소는 내가 찜해놨고 숙소는 어, 이제 없어. 방이 없잖아. 없어. 어 숙소도 이사간다며? 숙소가 계약이 7월에 끝나. 어. 이제 어떻게? 어 딱이야. 어디로 가? 나 7월에 나오면 돼. 아 6월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멤버들 만약에 숙소 빼면 누구? 누구 집에? 누구 집에 가고 싶다? 우리 집은 안 되는데. 야, 너 지금 갈 생각도 없어. 내가 살았잖아 두 달 동안. 아 너 처음 왔을 때? 이게 저 되게 조용히 다녀야 돼. 어땠냐? 아, 근데 예선이 지금은 안 그러는데 얘기해도 돼요? 해봐. 아니 왜냐면 내가 지금은 안 그러는데 얘기해도 돼요? 어, 해봐. 아니 왜냐면 내가 어 그러고 뭐? 그래. 또 재밌는 얘기야? 예성이네서 자면 왜? 그러니까 처음에 학숙소로 갔는데 예성 형이 이제. 아, 어 규현아 너 나랑 같이 자자 그래서 어. 예성 옆에서 잔 거지 잤는데 이제 밤에 잘 때 자다가 뭐 이상해서 깼다? 근데 눈을 딱 떴는데 손가락으로 인중을 만지는 거야. 손가락으로 인중을 만지는 거야. 아 맞아 이거 진짜야 이거. 아 잠깐만 그러면 아 인중을 만진다 이거? 어. 예성 형이 침대 위에 아, 자고 있고 그래. 너가 여기 자고 있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봐봐 봐봐 봐봐. 아, 이거 봐 이거 봐. 야, 그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이거야 이거야. 야 진짜 그거, 진짜 그거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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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싫어. 야 진짜 그거 아니야. 아, 아, 아 너무 싫어. 이렇게? 아 너무 싫어. 아 너무 싫어. 이렇게? 아 너무 싫어. 진짜 그래요. 이렇게 어? 귀여워서요? 아, 아니면 아. 아니 그게 버릇 하여튼 인중 잘 만졌어요. 어 어머님도 어머님 인중을 만지셨어요? 어 어머님도 어머님 인중을 만지셨어요? 아니 아니요. 아니 어머님 인중 잘 만져요. 어 이거 애정 결핍 그거 아닌가? 근데 예성이 애정 결핍 좀 있어. 아니야 나 이거 봤어 나 다큐멘터리에서. 다큐멘터리에서. 왜냐면 애정 그래서 예성이 보면 막 인중 만지거나 계속 이렇게 그 건들잖아. 이런 게 이런 게 어, 이런 게 나 나는 나를 사랑해줘요 이거 이런 거였는데. 아니 옛날에는 그만큼 멤버들이 되게 좋았고. 아, 일단 그럼 예성이네 집에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어, 예성이 형 자고 있는데 갑자기 형 이름 어떻게 했고? 난 진짜 그러면 나는 영원히 절규할 거야. 나는 제가 그럼 버릇이 아, 근데 나는 근데, 진짜 난 너무 싫어. 희철이 형 옛날에 그랬잖아. 진짜 친해. 막 어 막 어, 되게 친해. 갑자기 기분이 상했어. 갑자기 그 다음 날 안녕하세요. 아니야. 맞아 맞아. 네, 맞아 맞아. 아 나 진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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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투도 항상 있어. 아, 아. 누구세요? 나 그래서 예전에는 번호가 50명도 없었던 것 같아. 그래, 이렇게 그랬어. 보고 맨날 지워. 어, 맨날 맨날 지워. 왜 그런 거야? 피하는 스타일이야. 어? 이특이나 서재훈 형은 다큐멘터리에서 봤다. 그냥 미친 놈이라 그래. 국제자 국제자 국제자. 사이코패스. 순이가 어땠냐? 아니 희철이가 어땠냐면 숙소에서 있잖아. 방에다 잠깐 잘 때 있잖아. 그러면 이제 아는 형들이나 지인들이 그 숙소 밑에 잠깐 얼굴 보러 온단 말이야. 그럼 그냥 나갈 수 있잖아. 그럼 희철이는 나가는데 한 시간 이상 걸려. 준비하냐고? 준비하고 꼭 양치해야 돼. 어, 나 양치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옛날에 입 냄새 난다고 입 벌리고 자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 더 나지 알지? 침이 말라가지고. 그냥 비염이 심했던 거야. 아, 나 비염 1도 없어.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야, 너 나랑 친하냐? 야, 너 나랑 친하냐? 여기 싸우자. 싸우자. 아니, 김종우 씨 웃으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혈액형 똑같다고 내가 좀 친한 척 좀 해줬더니
에이피언 오늘 유치해서 다들 말이 없다. 내 말했지 여기 터가 안 좋다니까. 아, 그래야 여기 싸움터야. 여기 터가 안 좋아. 여기는 늘 SBS도 오면 우리 싸워. 그래 항상 여기 먹으면 싸워. 갑자기 잠깐 혁재네 갈까? 어 얘네 좋아. 우리 본집? 어 얘네 집 좋아. 어, 부모님께 오랜만에 좋아. 인사도 드리고. 왜냐 또 부모님께서 나 엄청 예뻐해 주셨다고. 맞아 맞아. 인사 드려야겠다. 3층 집이니? 잠깐만. 은영이네는 다 좋아. 은영이네는 가면 부모님도 계시고 어. 강아지 집도 좋고 공기도 좋고 강아지도 있고 공기도 다 좋아. 근데 살림남 촬영을 해야 돼. 어. 그때 신동네 가보니까 신동네 집 좋더라. 아니 상암이야. 이사 갔어요. 형 이사 갔어. 상암이잖아. 방송국이랑 가깝잖아. 어 맞아 맞아 맞아. 아, 아 우리 집 좋아. 우리 좋은데 형네 집 좋아. 침대도 넓어. 그래서 맞아. 같이 자도 돼. 근데 난 항상 다 벗고 자. 근데 난 항상 다 벗고 자. 아니 신동이 형 진짜 다 먹고 그래 진짜 예전, 다 먹고 예전에 숙소 이모님이 숙소 이모님도 그래 어머 봐 진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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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냐면 신동 양 사이드로 얘랑 나랑 있었거든 야 형 그럼 야. 형 그럼 인중대 알몸 진짜 피처라 진짜 그러면 예성이 말처럼 그게 아니라 나 인중 신동이랑 예성만 있어. 한 어, 명이랑 자야 돼. 알몸 대 인중. 그 대신 나는 야, 어렵다. 봐봐. 예성이는 자는데 옷을 입고 있어. 근데 자다가 꼭 인중을 누가 만질 거고. 실수로 만지고. 근데 여기는 무조건 만지고 나는 달지 안 달지 몰라. 꼭 같이 한 침대 써야 돼? 한 침대. 둘 중에 한 명. 둘 중에 한 명. 아, 근데 이게 뭐라고 심장 두근댄다. 그럼 3번. 어느 정도? 어 일어나자마자 아메리카노에 영자 신문 봐야 되는 시원이 3번 집. 아 더 싫어. 재수 없을 것 같아. 항상 빨래통에는 녹물 넣어야 되는. 이 시기 항상 이러잖아. 일어나면 어 형 일어났어? 형 일어났어? 그리고 옷 수건 씻은 다음에 옷 그냥 수건 이렇게 던지면 되지. 아니 이제 나와서 항상 몸 닦고 닦고. 그다음에 어 왔어 한 다음에 페이드 아예 페이드 아예 아니야 이거 한번 넣어줘야 돼 이거는 드라마죠 드라마 와 형 그럼 이렇게 하자 형 딱 형 일 때 우리 나머지 멤버 대결해서 형이 이기면 형이 골라서 갈 수 있게 해줄게 다 이겨야 된다 그렇지 1 대 7 정도는 해줘야지 뭐를 그러니까 뭐든 뭐 형이 잘하는 것도 되고 뭐 아니 그럼 일곱 명이니까 4점 이상 따는 걸로 해주자 응? 4점? 이 형 지금 뭐 노래 맞추기 하려고 그러네 에이 아 자기 잘하는 어? 거 노래 맞추기 해볼래? 아니 근데 우리 멤버들도 다 잘해 그래 맞아 우리 잘하는 아니 근데 형 예성이 형이 엄청 잘해 아 자신 있어 쟤도 껴? 해야지 야 아니 어, 좋아, 좋아. 왜냐면 희철이가 이 게임 엄청 잘해 자 그러면 문제를 뭐야 슈퍼주니어 노래로만 해? 어? 아니면 잠깐만 슈즈 노래로 하자 슈즈 노래로만 해? 우리 무대하러 왔어 이게 너무 쎄 아 나 슈즈 노래 저, 나 기억 안 나는데 90년대 노래 해 그냥 600개야 노래가 와 어마어마하다 진짜 아 일단 슈퍼주니어 노래 해봐 그냥 다 섞어서 아니야 형 잘 알아 슈즈는 잘 알아 뭘? 너 슈즈 노래로 해봐 일단 해봐 1대1 이렇게 붙는 거지 희철이 형이 저런 거 진짜 많이 알아 자 그 첫 번째 문제 준비 첫 번째 문제 준비 시 동해 힛 동해 힛 오케이 동해 정동원 동해 힛 오케이 동해 정동원 행보 행보 우와 아 그게 아니라 동해한테 졌으면 불안한데 현장도 그래 야, 이게요. 나는요 이제 그 슈즈 이제 콘서트를 연출하면서 맞아, 노래를 맞다. 아, 얘 노래를 많이 들어요. 세다 세다. 네. 근데 여기부터 난이도 완전 상이야. 맞아, 슈퍼주니어 콘서트 은혁이 형이 다 연출. 아 정말? 네. 무대도 다 은혁이 형이 연출하고. 자, 가볼게. 자 준비. 아 잠깐. 진짜 안다고? 멋있다. 아 이거 너무 쉽다 안다고? 너무 쉽다 안다고? 쉽다 안다고 이거? 아 이거 뭐야 정답 은혁 정답 은혁
So why? 정정! So why? 정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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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여러분! 수철이 왜 보이나? 대박! 여러분! 우리 슈즈 노래를! 대박 대박! 몰랐어요? So why? 알지! 우리 태국 가서 파타야에서 So why came for you? So why? So why? 1집 앨범! 자, 규현아. 아무튼 은혁이 너무 세. 얘는 콘서트 연출을 얘가 그래, 해가지고 맞아, 맞아. 이 소아이는 맞아. 진짜 그. 야 이게 씨. 야 잠깐만 이거 우리 노래 지면 안 되는데. 아니, 옛날 노래. 오케이 자 갑니다 자. 오케이 자 갑니다 자. 음악. 음악. 자. 희철. 희철. 희철! 희철! 2007년! 오. 메리우! 정답! 메리우! 정답! 와! 야! 우리! 아, 내렸어. 나와 결혼해 줄래? I do. 노래 좋지. 자! 자, 갈게. 자, 근데 둘 다 이겨야 돼. 83년생이니까 1집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 그래? 아, 이게 또 옛날 사람들이네. 옛날 사람들한테 맞는 노래로? 2집 정도. 아니, 다양하게 가봐. 2집이 트랙 수가 많아. 자, 갑니다. 이거. 준비. 히차트! 히차트! 아, 맞췄어, 맞췄어. 히차트 빨랐어. 히차트! 아, 맞췄어, 맞췄어. 히차트 빨랐어. 이멜런 심리! 가자! 야, 이거 너무 쉬웠잖아. 이거 우리 몇 년도? 야, 쏘리쏘리 앨범에 있고. 맞아, 맞아, 맞아. 여기 동방신기. 랩하고 맞아. 태아라이가 이게 노래하고 어, 그리고 이 앨범에 연희가 피처링해준 클럽 넘버원도 있어. 맞아. 맞아, 맞아. 그거 가이드는 아이비 누나가 있었어. 아 이게 쭉 그냥 풀로 그냥 쭉 앨범을. 야, 근데 이게 야, 야 저 박빙이다 이거 지금. 3, 40. 아니 아니 우리가 얘기하면 안 돼. 우리가 한 뭐. 자 갈게. 이거 이거는 확실히 다 아는 노래야. 자 가볼게. 자. 아 그 뭐 이번에 갑니다. 조용히 조용히. 어. 정답. 우와. 아, 아 이거. 정답. 우와. 정답. 우와. 정답.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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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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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알겠다. 아. 나도 알겠어. 아. 아 이거 알아. 아. 끝났다. 나도 끝났다. 알겠다. 끝났어. 나도 알겠어. 게임 셋. 나도 알겠어. 야, 잠깐만. 자자. 이거 뭐지? 유엘. 뭐지? 나도 알겠어. 야, 잠깐만. 자자. 이거 뭐지? 유엘. 근데 제목 어? 어? 정답은 희철. 뭔말 정답 제목 몰라 제목 몰라 제목 몰라 제목 몰라 희철! 희철! 둘! 셋! 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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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희철! 희철! 러블리데이! 정답! 정답! 이게 U 앨범의 3번 트랙인걸? 2번이 엔드리스 무먼트 3번이 러블리데이 1번이 U 앉아. 와. 졌잖아. 일부러 졌어. 거야. 야, 이러면 내가 이겼어. 원하는 자, 집을 우리 고르게 됐네. 우리 희철이 형이 이겼으니까 먼저 가고 싶은 집 한 집 한정하자. 대박이다. 어떻게 이기지? 첫 번째 집 한정. 아, 일단 나는 지금 시원이나 동해는 약간 땡기거든. 그렇지. 여기가 근데 시원 동해 신동 땡기는데 같이 나오 형. 형 진짜 재미도 없고 새롭고 싶으면 예성이 형네 가야 돼. 아, 재미는 완전 있지. 네가 뭔데 우리 집이 재미없다 그래. 일단 나 동해야. 쇼는 남았어요. 동해 가. 게임 하나 더 해. 동해나 같이 가자. 이러자. 오케이, 동해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동해 가자. 다 같이 동해네 가서. 동해네 가서. 자, 동해네 가자. 다음 촬영 동해네에서 가자. 오케이.